후관상동맥, 자간상동맥. 네. 그래서 심장이 실시간에 뛰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심장이 막히면 처음에는 협심증으로 와요. 협심증. 협심증은 조금 막혔을 때, 조금 막혔을 때. 그래서 그 심장에 통증이 오죠. 그래서 협심증이 그 노작 협심증이라고 있어요. 운동할 때, 일할 때 협심증이 와요. 자, 운동하거나 일을 하면 이 근육 세포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근육 세포들이 뇌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빨리 피 좀 공급해 주세요. 나 지금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호를 받은 우리 자율신경이 심장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빨리 심장이 빨리 뛰어라. 근데 빨리 뛰려고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산소하고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심장 살려, 나 심장 배고파, 빨리 밥 좀 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쥐어짜듯이. 가슴이 쥐어짜듯이. 그래서, 그, 보면은, 협심증과 심근경색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그, 관상동맥 경화. 똑같아요. 관상동맥. 관상동맥 경화. 그,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딱딱해지고, 그, 콜레스테롤처럼 이런 물질들이 쌓여서 혈관이 점점 막혀지잖아요. 혈관이, 아까 그, 공부했었죠. 혈관이 2분의 1이면 혈류 속도는 얼마나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예, 2분의 1의 4승. 16분의 1로 떨어지면 확 떨어진다. 그래서, 네. 발작 요인은 협심증은 운동을 하거나 또 안정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운동하는 경우에 가슴 통증이 가슴이 쥐어짜듯이 막 좁아진 듯이 막. 그 다음에 이제 방사통이 생겨요. 커져나가요. 그런데 협심증은 운동을 중단하면은 바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운동을 중단하면. 그런데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운동을 중단해도 계속 돼요. 그래서 아까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병원으로 가도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응급처치. 네. 그리고 응급약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약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폭약원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폭약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이 1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광산에 터널을 뚫거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전쟁에 써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죄책감이 빠진 거예요. 아, 내가 이 만든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약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너무너무 죄책감이 빠져가지고 뭐를 만들었을까요?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노벨상.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근데 노벨상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유태인들. 158개로.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 받았어요? 한 개 받았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비슷한가요? 네, 김대중 대통령. 한 명 받았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옛날에 어릴 때 힘이 잘 났는데.
응치면 샬그 흩어지면 욕심이래. 그 이승만 대통령 흉내 내가 그때 한때 인기 많이 끌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승만 대통령 예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그 노벨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니트로글리세린이 정말 평화의 약으로 쓰고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알약을 혈액에 딱 넣잖아요. 그 막힌 심장 혈관이 뻥 뚫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협신증 진단받은 사람은 이 상비약으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생명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생명 캡슐에 여기 갖고 다녀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그 하나를 혀 밑에 딱 넣으면 빵 뚫려요. 응, 신기한. 그 노벨상이 노벨이 그 폭약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도 쓰였지만 이게 평화의 약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 세상 미물도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내기 해보셨나요? 네. 모내기 할 때 착 달라붙어서 뭘 빨아먹는 게 있는데 거머리죠. 거머리죠? 거머리 너무 지끄럽죠? 정말 그걸 뭐 찰거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거머리 같은 미물도 쓰임새가 있대요. 자, 거머리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만일에 우리는 그 혈소판이 있어가지고 밖에 피가 나오면 바로 굳어버리잖아요. 굳어버리는데 그 거머리한테는 피가 붙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와파린, 헤파린. 그 혈소판을 굳지 않은 그 약이 있어서 성분이 있어서 그 거머리에서 그 와파린을 추출해가지고 혈소판 응고 억제제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약을 만들어가지고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막힌 사람한테 뚫어줘요. 네. 정말 거머리가 너무. 그래서 거머리 양식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거머리를 양식해가지고. 네. 정말 여러분 거머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안 고마운 것 같아. 하나도 지금 표정이.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옛날에 보니까 네. 그거 잡았어. 종기란데. 맞아요. 종기란은 고름도 다 빨아먹잖아요. 네. 할머니가 네. 막 똥좀 붓는 네. 고름. 거머리가 그런 얘기죠. 네. 종기란은 고름 다 빨아먹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 세상 미물도 다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네. 쓰임새가. 세조. 그래서 세조, 태조, 네. 태조 이런 게. 네. 그게 같이. 그래서 그 협신증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일을 할 때, 운동할 때, 네. 피를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증상이 생기네요. 그런데 그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다 그 퍼스트 클래스 타시죠? 저는 이코노미 타는데 이코노미. 예, 퍼스트 클래스는 막 넓잖아요. 뭐 잠도 자고 넓은 건데 이코노미 클래스는 좌석이 한 다섯 개 여섯 개 되잖아요. 그래서 저 창가에 앉는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 미안해가지고. 저 죄송해. 그래서 두 시간, 세 시간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이 피가 이렇게 돌질 않고 여기 다리에 흘려서 그냥 머물러요. 그러다가 뭐가 생길까요? 핏덩어리가 혈전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 핏덩어리가 혈관을 딱 막잖아요. 심장 혈관을 막잖아요.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화장실 좀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래야 돼요. 특히 저기 장거리 여행할 때 막 10시간씩 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생겨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뉴스 봤죠? PC방에서 맞아요. 청소년들이 한 이틀 3일 막 게임하다가 죽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그게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계속 게임만 하다가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혀 심장이 막혀 죽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 그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좀 운동 좀 하고 해야지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통증 강약을 보면은 지어 짜듯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심근경색은 거의 막 전신이 아픈 경우도 있고 계속 오래 지속이 돼요. 운동을 멈춰도 왜냐면 그 심장 혈관 막힌 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아파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그리고 그 통증 지속 시간은 협심증은 30분 이내인데 협심증은 심근경색은 몇 시까지 계속 가요. 네, 그 차이. 그리고 혈압은 되게 변화가 없는데 협심증은 변화가 없는데 심근경색은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막 청색증이 오고 바람도 좀 올 수 있죠. 바람이 뭐예요, 여러분? 신호. 지금 오한 같은 거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올 수 있어요.